코스피가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2450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FOMC 결과에 대한 안도감, 특히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기대감이 커지며 2500선 회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건데요. 한 주간의 증시 흐름, 앵커 리포트입니다. 코스피가 5거래일 연속 오르며 2500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글로벌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회복됐기 때문인데요. 현지 시간 27일 미국 연준이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습니다. 이어 파월 연준 의장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발언까지 더해지자 글로벌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부각된 겁니다. 미국의 2분기 국내 총생산이 전기보다 0.9% 감소하며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증시는 이를 호재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역성장에 따른 향후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현실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코스피는 한 주간 2.44% 오른 2,451.50포인트에 코스닥은 1.76% 오른 803.62포인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수급 동향을 살펴보면 코스피는 개인만이 매도한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했고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 개인만이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나스닥 상승의 훈풍이 전해지며 그동안 주춤했던 네이버와 카카오 등 기술주와 삼성전자 등 반도체 관련주, 2차전지 관련주 등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송주현 다울 투자증권 연구원은 다음 주 증시에 대해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 변동 등 미국 고용과 관련된 지표들을 확인해야 한다며 해당 이슈들이 발표되는 시점에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생길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